박상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금 네. 그 유용호의 뉴스 코멘터리. 네. 그만 딱 들으면은 네. 그 첫날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아, 그래요? 그 뉴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딱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본도 없이 보이고 쭉 읽으시는데. 아니, 어제 밤에 좀 썼어요. 야, 정말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어, 준비 많이 하시겠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보다도 네. 뉴스 클래스가 전 더 기대되는데요. 아, 예, 클래스. 아, 어제 방송을 했는데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 박상병 목사님 시원해, 그냥. 예? 네. 클래스가 다른 정론직필. 예. 네, 박상병입니다. 아침마다 사이다 들고 시원하다 그냥 네, 네,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아.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하신 네,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예. 이, 특히 이제 사설들의 이제 좀 차이들을 통해 왔고 그 다음에 박상병 박사님의 이제 네. 논제를 쫙 듣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거죠. 경찰 구태타 네. 이상민 장관의 경찰 구태타 네, 네. 한번 사설을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자, 이 하나에까지 들먹여요. 참 하나에 하나니까 많은 생각이 나는데 한번 좀 이따가 이제 박상민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지일보라는 곳에 사설을 냈는데요. 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찰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천지일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 고위직들 자성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디지털 타임스라는 언론이 있죠. 요즘 좀 더 나갔어요. 경찰은 행정부에 속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아, 누가 모르나요?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행안부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거 다 알아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 쓴 거 아닙니다. 제 코멘트입니다. 하여튼 예, 경찰 간부들 엄단해야 된다.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 타임즈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회사의 입장이죠. 그 회사가 어떤 성격의 언론인지 알 수 있는데요. 다음에 민중의 소리라는 언론이 있죠. 여기는 좀 달라요. 어떤 행정조직이든 정부 산하에 있다. 그러나 권력의 거수기 노릇이나 무조건적인 집행관으로 기계처럼 일하기를 자초하는 것은 없다. 이 지난 시절에 또 경찰이 민주화운동 탄압기관이었다는 것은 오명이 있는 경찰로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방 언론 사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인데요. 전국의 경찰관 13만 명이나 있다. 이러한 방대한 경찰 조직이 동요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항, 아, 무조건 뭐 감찰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러지 말고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 자, 박상현 박사님 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선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네. 고인이 됐죠. 네. 12.12 쿠데타 일으켰죠. 그렇죠. 예, 예. 사형선고 받았었죠. 뭐로 사형받았냐면은 네. 내란죄입니다. 아, 내란죄. 아, 12.12 군사발. 그렇죠. 이거 하극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내란죄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경찰들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너네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니까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말하는 건 과잉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관철 시켜가지고 너네들하고 휘잡을 거야. 내가 정의고 너네들은 정의가 불이야. 나는 낭만이고 너네들은 불륜이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런 시점에서 네. 이 사건을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맞느냐. 그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의 상황이 더 복잡할 겁니다. 그래요. 알아서 사건을 크게 만드는 그 저희가 오히려 저는 궁금할 정도예요. 왜 그럴까? 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할까? 우리 보통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는 말을 하다가 과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방금 내가 죽는다 그랬지. 내가 언제? 방금 그랬자. 더 싸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고 네. 우선 사설들을 보면은 예. 천지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선다. 경찰은 이익관철이 아니라 경찰은 중립성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장관이 이익관철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사설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썼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스에는 지휘계통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지휘계통을 무너뜨리는데 이 지휘가 맞느냐? 또 적어도 언론 같아서는 한번 짚어봐야 돼요. 경찰들이 뭐든지 무조건 따라라. 그렇죠. 예. 그거 아니란 말이죠. 휴일날 경찰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네. 의견을 개진한다. 당연히 경찰청장이라고 그러면 만나서 얘기해봐라가 맞습니까? 만나지 마가 맞습니까? 만나서 얘기해봐라가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야죠. 그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휘계통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단해라.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민중의 소리는 네. 이 신문은 맨 밑에 아, 그 사설 신문 잘 아세요? 예. 아니 모릅니다. 아, 몰라요? 어, 지금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어떻게 감히 예. 사설 신문 하겠습니까? 맨 밑에 말이죠. 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민중의 소리 민생 문제 등 범정부적으로 해결할 일이 산더미 같은 시기에 네. 여기저기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이 정부의 행보가 참 걱정스러운 나날이다.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경찰 개혁도 좋고 무슨 네. 뭐 경제국도 좋은데 네. 지금 이럴 때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 경찰국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꼭 네.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은 저런 건 아니라 봐요. 상황이 더 급한 것도 있고. 대전일보 사설은 뭐 진정성 있는 네.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면은 집단 행동이 낫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뭐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은 현실이다. 제 생각에는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공화국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검찰들이 다 요직에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검사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단 말이야. 네.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럼 경찰들이 나서야 되는데 12만, 13만. 자기 수하에 들라 그러는데. 이 검찰의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네들 검찰의 산하에 안 돼 있거든. 특히 검찰개혁 때문에 이제 수사권도 많이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둬야 된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우리 과거로 안 돌아가. 치안본부 시절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지금 민중의 지팡인데 네, 다시는 그런 치욕과 모욕의 역사를 안 할 거야. 저는 좀 우습게 봤거든 자기네들 경찰한 말 야 한번 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네. 많이 당하고 있네. 그렇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이 수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뺏겼거든 말. 이제는 뺏겼단 말이죠. 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찰이 검찰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검찰 천하에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에 경찰이 우리를 해서 도전한다고? 안 돼! 잡아! 어떻게? 경찰국 신설해. 인사권만 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이상민 장관한테 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12.12 군사반란. 네. 노태우가 전방에 있는 구사단 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그 하극상 반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정승아 네. 저 참모총장인가? 네. 막 총 겨눠서 말이죠. 네, 무릎 꿇는 거야. 경찰이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제 저항권인데 이건 얘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네. 뒤에 방송에서 인터뷰도 물어보니까 네.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란이라는 말 안 했어요. 쿠데타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요. 그래요. 제가 물어보셨습니다. 내란이 뭐고 쿠데타가 뭡니까? 그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내란죄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법원 전문가였던 분이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면 말하지 마시라고. 아, 판사 출신이죠 이분? 판사 법조인 출신이죠 그럼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는데. 아는데. 발뺌해야겠죠 그냥. 네. 누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12.12야 똑같아. 그리고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혹시 뭐 저기 대통령실에서 했을까요? 아,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았겠죠. 본인도 뭐 판단했을 텐데 네. 분명히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내란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쿠데타도 내란입니다. 쿠데타도 내란입니다.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란 행위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네. 내란 행위 등으로 사형성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네. 자, 오늘도 우리 그 저기 뭡니까? 댓글 잠깐 읽고 네. 코스모스님, 검찰왕국 독재 공적입니다. 걱정입니다. 여기 네. 조금미 씨, 아유 고마운 멘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박승명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성명 박사님 얘기만 화이팅입니다. 뭐 좀 유용한 건 없나요? 좀? 저도 유용한 찾아보려고 유용한 교수님은 사이다. 아 제가 아 그렇습니까? 박사이다 좋아요. 한세희님 아 마카르니 박성명 박사님도 사이다래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저도 이게 쿨한 거 마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영원히 응원합니다.
후원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 여기 부천의 조시님이 쿠데타는 프랑스어, 네라는 한국어랍니다. 쿠데타가 프랑스어인가요? 쿠데타는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적폐청산 칼 뽑은 정부. 어제 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죠. 그 누굽니까? 이은주 정의당 네. 원내대표. 네. 적폐청산 칼 도로 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보복 없던 약속 지켜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 특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좌파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전임 정권이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처럼 좌파 세력의 악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산해야 된다. 월간조선. 아, 월간조선 뭐라고 썼나요? 한번 보죠. 예, 월간조선 이 지침인데 전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답니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기본적이고 암묵적인 요구다. 조선에서 이렇게 보네요. 적폐청산을 단행하지 못하고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정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적폐청산 안 하면 윤석열 정부 미래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한겨레는 좀 달라요. 한겨레 컬럼. 권력기관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른바 윤석열식 신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같다. 본게임 전 몸풀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어설프고 위태롭다. 이 뉴욕타임스에서 무슨 우려를 표명했는데 말이죠. 대한경제 시로는 좀 다릅니다. 적폐청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앞에는 내 편이 아닌 우리만 있을 뿐이다. 하여튼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네. 대한경제 시로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민주당을 껴안아야 또 윤정부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적폐청산 많이 들어봤더니요. 네. 적폐청산이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 이른바 그 적폐를 이번에 청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죠. 적폐청산은 좋은 거죠. 그걸 위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적폐청산인도 취지가 좋지만은 적폐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부터 글쎄 말이야. 난 그게 궁금해요. 네, 적폐가 뭐냐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한 것이고 또 적폐청산의 타이밍이 언젠가도 중요한 것이고 또 방법도 중요한 겁니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쿠데타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적폐청산의 방법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총체적인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방식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 당신 꼭 해라 라고 하는 발언은 그런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싸움 붙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뭐 거한꾼이죠. 정치 보복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그것도 정권한테 또 적폐청산 하라고 또 시킬 겁니까? 언론 사설이 맨날 그런 식입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로 사설답지 않는 네. 정치 평론가도 그런 발언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되짚어볼 대목은 한겨레 칼럼을 한번 보죠. 아, 이 한겨레. 예. 이게 지금 신적폐 청산을 얘기하면서 본 게임 전에 몸풀기인지 모르지만은 뭔가 어설프고 위태롭다. 저는 이 대목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적폐 청산이 일부는 옳은 것도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다만 적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이 과정이 말 그대로 한겨레 칼럼처럼 이게 몸풀기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5년 내내 지속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정권이 5년 만에 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수단과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게 동의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인데 혹시 이것이 지금 사실의 몸풀기고 아직 본게임이 시작도 안 됐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본게임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거들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 아니었나요? 그 촛불혁명에서? 아. 그 켜켜이 쌓여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 네. 그래서 그 다 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아,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검찰개혁이 네. 관건이었죠. 검찰개혁도 그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를. 시즌 오케이. 네. 방법은. 방법. 1년, 나 2년 동안 써왔어요. 아, 좀 더 세련되고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좀, 네. 그렇죠. 좀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저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이 된 겁니다. 아, 윤석열. 그러나 지금 지지율 3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누굽니까? 3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책임이죠. 아, 문재인 정부 책임인가요? 네. 아, 하여튼 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아. 촛불로 혁명적인 상황에서 그 권력을 장치했던 문재인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그것도 자신이 뽑은 검찰총장한테 권력을 내줬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을 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개혁을 좀 더 세게 해야 되고 적폐청산을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검찰이 저항하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당시 그것이 이제 검찰의 개혁이, 아, 검찰의 저항이 너무나 세니까 세고. 그거를 확실하게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못했다라는 네. 이제 반론도 그렇죠. 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 대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평화 화해를 위한 대북 정책이 적폐입니까 이게? 아 적폐가 네. 아니죠. 뭐 적폐가 그거는 적폐가 예. 아니고 근데 성공을 왜 그걸 적폐래요? 성공을 못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에서 네. 지금 뭐 검찰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대 문제를 갖고서. 네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대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당시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에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1대1 뭐 회담도 했잖아요. 오 그게 적폐인가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 정책인데. 이거는 한반도 평화 정책 자체가 아니고요. 한반도 평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왔던 네. 작은 수단들, 이를테면은 그 서해 공무원 문제, 피살 문제, 그다음에 그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가 정당한 건 사실 우리는 내용을 몰라요. 정부 발표를 믿는 것이고 아까 그 코멘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시 한미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검증이 된 문제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정부를 믿어야 되지 탈북 주민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목을 지금 근거도 없는 탈북 주민들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들었다. 아. 거기서 말하더라. 그거를 국회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과연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네. 그 짚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북풍몰이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북풍몰이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건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거 뭐 여론조사 했는데 별로 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동의 안 해요, 국민들. 짜증나죠. 그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나 엎질러진 물인데 이쯤에서 대처 넘어갑시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사건이에요. 시대의 살인마를 그럼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살인마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그 저기 국민의힘에 그 뭐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살인마가 아니고 탈북 브로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탈북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탈북 주민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죽기 싫으니까 대한민국 만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밝힐 수 없는 카드라라고 하는 탈북 주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나쁜 그 아주 나쁜 모습인데 이대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진실을 밝히라는 거죠. 김경훈 옛날에 좀 그 학생운동할 때 북한하고 친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닙니까? 뭐 아 그래요?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주 적대적이 됐네. 네, 그렇죠. 네. 하태경 그러는데 뭐 그 사람은 논평할 가치도 아니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이 방송에서 이현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상하다는 것은 저는 우리 작가 선생님들의
그 어떤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아. 이런 방송에서 방송에서 비록 비교수 따단체 의원 몇 명 안 되지만은 이현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수 단체대 표현을 하다 멘탈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화두로 던져서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는 건 노력. 네. 이거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의당이 좀 그래도 그 대선 때 좀 그렇게 했었는데. 정치 보복 없다는 말 지켜라. 아, 울림이 강합니다. 뭔가 정의당이 조금 네.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더 얘기하세요. 정의당 존재감도 없는데 네. 요새 말이죠. 자, 그렇고요. 자, 세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 이 올 곳이 왔네요. 드디어 공약 실현합니다. 공약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하겠다. 참, 이거 이 예민한 문제인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민중의 소리. 자연인 신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든 자유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무지하고 편협한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갈했네요. 민중의 소리에서. 한겨레. 여가부에서 여성을 지운다면 정부 차원의 성평등 추진체계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성평등 후진국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는데 여가부 장관이 기어이 성평등 주무부처의 역사적 사명을 끝내겠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심하답니다. 좀 다른 논조가 있습니다. 펌앤 마이크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여성가족부가요.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에 피해자 여성들을 N차 가해하는데 앞장섰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좌익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 실행자임을 보여준답니다. 이 펀앤마이크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또 더 나갔어요. 여가부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가르쳤대요. 와, 이 펀앤마이크 뭐하는 언론이죠? 펜앤드마이크입니다. 아, 펜입니까? 네, 펀이야. 나 펀 알르는 줄 알았어. 펀인 줄 알았더니 펜이군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네. 기자들 최초로 기자 인터뷰한 적 있죠. 네. 그런데 그 언론사가 여기예요. 아, 그래요. 펜앤드 마이크라고 강경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아, 뉴스 코멘터리에서 이런데 좀 그렇죠. 이런 주장이 있다. 그럼요. 코멘터리는 모든 언론들 다 여가부로 페미니즘 조직이라고. 중앙일보도 좀 물들은 것 같네. 페미니즘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인지 높은 여성학자들 다 어디 가셨나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이런 여성 비하, 성적인 특징을 잡아서 흠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 대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불만이 무슨 소리예요? 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 아니, 여가부를 페미니즘으로 몰아버리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 우리 사회에 네. 정치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고 우리가 항상 비판합니다만 네. 사실 언론사 간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논조로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해대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가 답답한 것이고 아마 그런 지지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코멘트 시간을 한 건데 수 있어요? 여가부 예산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 책임질 수 있나? 여가부가 페미니스트들에게 예산을 할당했습니까? 뭐 있겠죠. 일부 있겠죠. 뭐 전혀 없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페미니스트도 있고. 통과된 예산인데. 이게. 여가부 안의 예산 쪽에서 여성 활동을 할 때 페미니스트도 있고 남성들도 있겠죠. 또 안티 페미니스트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예. 했겠죠. 아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쓴 거지. 그거는. 그거 집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참. 그게 이제 아주 절묘한 언론의 큰 얘기죠. 아, 이렇게 선동하는 거구나. 네. 여가부를 완전히 그러니까 폐지해라 이거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여가부 장관이 이제 정부가 여가부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에서는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보고에는 잘못한 거예요? 아니 보고에는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그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빨리 폐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지시를 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김현수 여가부 장관도 장관을 더 오래 하고 싶겠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걸 네. 남기고 시켰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수위 때는 당시에 이상한 쪽으로 폐지가 없었어요. 네. 인수위 때 없었습니다. 네, 네, 네. 111대 윤 대통령 공약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공약을 해보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이 아. 대거 그래서 그때 빼버렸어요. 아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폐지해. 이제 끝났었는데 왜 안 하느냐. 폐지해?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김영수 장관이.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아. 자, 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면은 참고로 네. 우리만의 눈이 아니라 네. WEF라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 매년 그 각국의 뭐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성 문제, 아동 문제 다 조사를 합니다. 네. 참고로 올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가 젠더 격차 지수가 대충 146개국 중에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99등입니다. 아휴.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지수가 0.657이에요. 0.657. 1에 가까워야 1에 남자, 여자의 성평등 지수가 같이 봅니다. 우리나라 0.657, 네. 146개국 가운데 99등입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일본이 116위. 일본은 뭐 여성 이런 문제 차차 이슈가 안 되는 나라예요. 중국은 102위. 우리는 그보다 조금 앞선 99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됐다는 대한민국이 여성의 성평등 지수를 더 높여야 됩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 고민을 하나만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했어요. 선거도 끝났겠다. 밀어붙여. 그러니까 갈 거야.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여가부 폐지. 근데 그 여가부 장관한테 처음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업무 보고를 왜 받아? 폐지하려면서. 업무 보고 받을 필요 없지. 폐지하면 되지. 아니, 폐지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고 싶었겠죠. 그래요? 그 얘기 안 오니까. 그 왜 뺐느냐고. 빨리 보고 폐지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해라. 근데 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폐지 못해요. 아, 그러지 못하죠. 국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되죠. 참다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무조직법을 바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정부부터 여성가처분 폐지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하시라. 네.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선거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 거예요? 오, 집 떠나가는 남성들이 다시 우리 지지 돌아오겠네. 아. 오, 2030 남성들 저 윤석열 여가부 폐지 7자 공약 지켰어요. 아, 알았다. 20대 남성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이걸로 하는 거구나.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여가부 폐지해. 바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방 가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이거 빨리 하세요. 그럼 지지율 20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성대결과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네. 대결과 대립을 이용해서 네. 정치를 한다? 네. 이거 진짜 하늘에 계신 어떤 분들이 보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정말로 혐오와 배제와 칼라치기가 성공하는 정치인들의 수단이 됐습니다. 진짜 걱정된다. 다음에 한번 그 문제 한번 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아, 그래? 다음에 한번 그 문제 오늘은 아무튼 네. 여가부 폐지는 네. 폐지를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146개국 중에서 99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들의 재능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폐지하면은 여성이란 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싶다 그래도 못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한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폐지할 장관한테 업무복을 받아. 받침 팔지. 아니 그리고 또 여성 아니 그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하고 네, 네. 어? 저 누구죠? 그 국민권익위원장. 네. 그 사람한테는 업무복도 안 받잖아 그냥. 아 거기는 물러나라고. 거기는 존치하는 데인데. 네, 그게 물러나라고 했는데. 아 물러나니까. 아, 네. 여가부 폐지되면 여가부 장관도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지. 저는 이것도요. 네. 참 희한해. 생각나는 게 네. 김현숙 장관. 네. 나름대로 여성 운동에 신경을 썼던 분이고 또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어. 자기의 손으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고 싶겠습니까? 로드맵을 만들어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의 역사에 여성 가족부를 폐지한 장관 김현숙 참.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폐지하라 근데 자기 만들 폐지 못 한다. 그러면 사표 냅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아 이게 어디 돈 나오는데 세금으로 우리 한돈 여가부 장관 연봉 있게 될 걸. 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아, 부천조 씨께서 20대 남성 지지율 지난주 대비 9% 하락했답니다. 아무리 이름 해도 아, 참 잘 안 된다. 뭐 지지율 보복이다 보라님. 하여튼 뭐 빗새돌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박상현 박사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오바됐어요. 아, 네. 너무 시간이 오바돼갖고 우리 또 내일 되겠습니다.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아 그렇습니까? 기다리고 네.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빨리 그만두세요. 구봉기 소장님 자꾸 눈치서 제 시간 잠깐 잡아먹지 마시고 아, 물러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 박상현 박사님 오늘도 네. 뉴스 클래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